옛날 고흥 정한마을에 송시성을 가진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신랑이 죽어 까마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잘못 얻은 탓이라며 시아버지는 며느리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며 구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송여인은 아들을 잃은 시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묵묵히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혼례식만 올렸지 처녀의 몸으로 평생 고된 시집살이를 할 생각을 하니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부모의 구박이 더 심해지고 송여인은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오고 보니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마을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송여인은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먼 발치에서 자신을 쫓아낸 시부모를 지켜보았고 덜어 먹을 것이 생기면 몰래 시댁 부엌에 놓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여인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송여인은 남녀가 유별하여 여기서는 묵어갈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재차 간청하였지만 송여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발을 다쳐 더 이상 걷기가 힘든 지경이오. 이슬만 피하면 되니 어디서든 묵어가게 해주시오. 그 소리에 방문을 열어보니 나그네는 발을 다쳤는지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딱해 보여 송여인은 나그네를 방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부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여인은 간단한 아침상을 차려주고 찧어서 바르면 상처가 쉽게 아물 거라며 약재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나그네가 한쪽 바지를 걷어올리자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매우 깊었습니다. 송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다리로 걷는 것은 무리일 테니 며칠 묵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송여인의 태도에 나그네는 그만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느라 그 집에서 며칠을 보낸 나그네는 송여인에게 푹 빠져버렸고 송여인 역시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나그네는 기골이 장대한 데다 인상마저 좋아서 송여인의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찍 세상을 뜬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기도 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송여인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소문은 금세 정한마을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내쫓기까지 했던 시부모는 며느리가 다른 사내와 산다고 하니 화를 참지 못하고 쳐들어와 해코지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도 못 치르고 과부가 된 송여인은 나그네에게 깊은 정이 들어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송여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둘이 같이 사는 동안 나그네는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낮에는 아예 바깥 출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먹을 것이 떨어지기만 하면 나그네는 값비싼 폐물과 엽전을 꺼내 송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송여인은 본디 가진 것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며 점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비싼 폐물을 팔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나그네가 주는 엽전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기에 받은 폐물들은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마을 아낙네들이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을 가리켜 개명월이라며 뒷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낙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골 여기저기에서 밤마다 도둑이 든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 건너 사는
과부가 뜨개 부부 아뇨?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일도 없이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나그네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도 깃지 못하고 쫓기듯 집으로 돌아온 송녀인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방 안에 드러누워 있는 나그네를 보자 그녀 역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송녀인은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날마다 방 안에만 있으면 어찌 살라는 거냐며 작정하고 나그네를 닥달하였습니다. 그래도 나그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불만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녀인이 깊은 잠에 빠지자 나그네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뜬 송녀인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나그네가 갑자기 도깨비로 변하더니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송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다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나그네가 다시 들어오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나그네는 송녀인에게 커다란 진주를 쥐어주었습니다. 송녀인은 여느 때처럼 진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 생각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노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구박을 받던 때 우연히 지나가던 노스님께 공양을 했는데 송녀인의 처지를 눈치챈 노스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후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송녀인은 노스님을 찾아갔고 그때마다 마치 친정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위안을 받곤 했었습니다. 노스님을 찾아간 송녀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파치라며 팥죽을 쏘아 얼굴에 부으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녀인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팥죽을 끓였습니다. 팥죽을 가지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라 나그네는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송녀인은 나그네의 자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팥죽을 나그네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그네는 순식간에 도깨비로 변하더니 얼굴을 감싸지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송녀인은 나그네가 도깨비인 줄도 모르고 몇 달을 같이 지낸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도깨비였지만 자신을 위해주던 모습이 떠올라 슬픔이 북받쳐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 송녀인은 갑자기 그에게서 받은 폐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폐물들이 꽤 많았는데 모두 도깨비가 훔친 물건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몰래 폐물을 팔아 편하게 살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다음날 아침 일찍 관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폐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깨비가 고관대작의 부정한 재물만 훔쳤기 때문에 결국 주인 없는 폐물은 송녀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송녀인은 그나마 도깨비에게 고마워하면서 그 폐물들을 팔아 수십마지기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멀쩡하던 밭이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온통 여기저기에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쫓겨난 도깨비가 송녀인을 골탕 먹이려고 밤새 밭 여기저기에 빽빽하게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송녀인은 장정들을 시켜 말뚝을 뽑으려 했지만 좀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송녀인이 다시 노스님을 찾아가 여쭤보니 개똥을 주어서 말뚝마다 부으면 쉽게 빠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뚝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근 고을의 개똥이란 개똥은 다 주워 부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개똥을 부어놓으면 말뚝이 쉽게 빠졌습니다. 결국 석 달 열흘 동안 개똥을 주워 부은 끝에 밭에 있는 말뚝을 모두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송녀인의 밭은 인근의 그 어느 땅보다도 옥토가 되어 한 해 수확량이 다른 곳에 곱절이 넘었습니다. 송녀인은 결국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도깨비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